자, 여러분, 콩이 하나 있어요.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 이빨이라고 그랬잖아. 자, 요 씨눈이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네, 그렇죠. 유전자예요. 저 세포 한 개.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안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줄기 올리는 유전자. 번호를 붙입시다. 뿌리 만드는 유전자는 1번, 떡잎 유전자는 2번, 줄기 유전자는 3번. 그래서 줄기에서 뭐를 내요? 가지를 내는 유전자 4번.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착 타이밍에 맞춰서 탁탁 켜지는 거죠. 예.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잎사귀가 나와.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는 5번. 그 다음에는, 예, 꽃을 피웁니다. 예, 5번. 예, 콩꽃이 빨간 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고 나면, 예, 열매 맺게 하는, 6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유전자가 7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순서대로 착착착 켜져서 드디어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로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그래서 이 콩 한 알이 자라나고, 자라서 뭐 해요? 번식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예, 번성한다 그래요. 생육, 번성. 그래서 이 씨눈 한 개 속에는 이 콩 한 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백 수천 개의 콩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의 형태로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이제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에요. 유전자,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야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 꺼져 있거든요. 켜지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생명. 생명. 생명이 먼저, 생기가 먼저 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생기가 와서,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잘 작동을 시켜서 콩나물을 하나 착 만들어서 콩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와서 이 1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들을 다 순서대로 켜가지고 작동시켜서 생육번성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란의 경우에 기본 여건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온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온도만 있으면 돼. 38도라는 온도만
제공해주면 나머지는 생명이 와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나머지 여러 다른 여건들은 이미 그 계란 안에 뭐예요?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 그 안에는 물도 있고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공기 주머니까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예. 네. 예. 네. 계란 딱 깨보면 공기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제 병아리가 딱 이제 돼가지고 한 이틀이나 숨 쉴 공기 딱 있어. 그것이 다 준비됐어. 공기, 수분, 뭐, 노른자위 속에 영양소 다 있고 흰자위소 영양소 다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 온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온도를 딱 맞춰주면 세상에 28도에도 썩던 계란, 30도에도 썩던 계란, 32도에서 더 빨리 썩던 계란, 36도에서 후닥닥 썩던 계란이 38도에는 더 이상 뭐요? 네, 세상에 3주를 안 썩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21일이 딱 지나면 삐약 하는 계란이, 심지어 계란, 세상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생명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이런 생명이 와서 계란이 병아리를 만드는 만큼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 여러분 방금 들었다시피 상환이 누나, 얘네들이 낳는 건 현대의학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기적적 현상. 왜 기적이 일어났죠? 생명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현대의학에서는 생명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콩의 경우에는 여러분 콩 조그만한 요 한 개 가지고 콩나무라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콩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콩 여기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뭐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되냐면, 뿌리 만들고, 예? 떡잎 만들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렇게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하려면은, 그만큼의 영양소는 콩, 한 알 속에는 들어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콩은 반드시 기본 생명이 와서 이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가외로 영양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영양 공급을 콩 한 알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콩을 땅에 심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가 군것질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네, 콩을 자주 볶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콩이 이렇게 많이 굴려댕겼어. 그 저는 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니까 이 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식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얘들이 왜 똑똑해요? 얘들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다든가, 내 책상 서랍에 있다든가, 책상 위에 있다든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든가, 절대로 이 자식들은 싹을 안 내요. 근데 땅을 조금 파고 심어 놓으면 이 자식들이 뭐예요? 싹을 내니까 이 콩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놈들은 요거 동글동글한 콩 하나를 겉에도 자기들이 어디 있는가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상고 호주머니 속이니까 싹트면 안 돼. 뿌리 내리면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콩을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콩이 그렇게 똑똑할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콩이 아느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콩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콩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줄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안 졌는지, 그걸 알고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생명을 뭐요?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를 하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이게 생명을 내가 줄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고 있는지 안 지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 여건만 갖춰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맨첫 번째 기본 여건이 영양 공급입니다. 그렇죠? 영양. 그 영양을 nutrition. 그래서 N. nutrition.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을 줘야 돼. 그렇죠? 물안 주면은 생명 안 옵니다. 생명 안 해요. 자,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은 미국말로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아,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 필요합니다. 햇빛. 햇빛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 sunlight.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깜깜한 벽장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햇빛이 없어서 썩는다 그러지 말고,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 그래야지. 자, 이게 좀 생명을 좀 생각하시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도 자꾸 생명 얘기는 안 하고, 뭐 햇빛이 없어서. 그렇죠? 자, 햇빛.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자, 이 절제를 temperance, T. 자, 이 절제가 뭐냐 하면, 영양소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썩어요. 왜 영양소를 너무 많이 주면은, 그러니까 절제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이 집어넣어, 영양소를. 그러면 왜 썩게? 생명이 안 와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이 올수 있는 기본 여건이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이 아무리 좋지만은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과하게는 하지 말아야
그래서 너무 과해 버린다. 영양소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몸에 좋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 뭐 이러면 와 이거 많이 먹자. 그거 생명을 막는 부절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막 때려 처먹지 마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해도 괜찮은 거는 뭐게? 사랑입니다. 생명 그 자체.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햇볕도 적당히. 그러니까, 공에, 예,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 필리핀에 우리가 작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게 아주 작은, 진짜 작은 고추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그 담벼락에 그 흙에서 고추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너무너무 작아 고추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따가지고 보니까 막 이건 막 폭발적이야 막, 응,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매운 걸 좋아하거든.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린 그 저 그 그때 어디를 갔냐 하면. 보라카이를 갔습니다. 보라카이. 보라카이가 막 갔더니 막 얼마나 더러운지 와 막 사람은 막 엄청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이 보라카이 더럽다고 어떻게 했어요? 문 닫았어요. 폐쇄했어요. 폐쇄해가지고 한 거의 6개월인가요? 그 청소했습니다. 그 막 가니까 막 하수구 냄새 막 뭐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카이가 이제 필리핀에서 유명한 그 휴가지니까 막 사람은 넘치는데. 그 아마 이번에 하여튼 그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린 뭐 뉴스타트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방에서 계속 하루 세 개 해 먹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휴가 갈 때 현미 쌀도 가져가고, 모밀국수도 가져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 욕 많이 봤어.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막, 이 배관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 공사하느라고 여기서도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서 이제 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고추를, 뭐, 예를 들어서, 칼국수로 만들었대. 그래서 밀가루 사가지고 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국수 만들고. 근데 거기다가, 그 고추를 조금 썰어 넣었더니 아주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너무 매워서 못 먹는데 살짝만 넣으면 요게 희한하게 그 맛을 돋구더라고요. 그래서 하 요거 빨아 해가지고 이제 예, 그 고추를 몇 개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에 심었어요. 심고 이제 뒷마당에 우리 바로 저 뒷마당에 심.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게 커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방에 오시면 이거 고추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근데 겨울에 이제 추워지니까 바깥에 나오면 아마 죽어버릴 것 같아. 그 열대 식물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옮긴다고 했는데 어떤 화분에 물이 막 너무 많은 거야. 죽더라고요. 아, 이게 물이 많아서 죽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물을 막 빼주고, 막, 이러니까 다시 살아.
그러니까 물도 너무 많으면 뭐예요? 썩어요. 왜? 뭐든지 절제 원칙을 어기고 아무리 물이 중요하고 그럴지라도 너무 뭐예요? 많으면 생명 안 와. 썩어요. 아,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더니 다시 물 빠지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 절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절제 다음에는 공기입니다. 공기. 응? 공기. 네. 네. 공기. 공기는 air. 네. 그래서 이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들은 병이 났다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스타트가 아니고 누스타 프로그램. 누스타 프로그램. 아시겠죠? 누스타만 딱 갖춰주면 뭐가 와요? 생명이 와. 콩은 뭐 믿음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콩한테 믿으라 가갔어요. 그렇죠? 콩은 운동할 필요도 없어.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누스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콩을 심어가지고 이 기본 여건 다섯 가지 누스타 중에 땅에 안 심고 그냥 계속 물 주고 햇볕 주고 이것만 해. 땅에 안 심고. 그럼 이 콩이 어떻게 돼요? 에? 콩나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된다는 말은 이런 영양소 공급 이 콩 한 씨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땅에서 빨아들이는 뿌리로 빨아들이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콩나무가 될 수가 없고 뭐까지만 돼? 콩나물까지만 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콩 씨 한 개에 가지를 치는 유전자가 있어도 꽃 피우는 유전자가 있어도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유전자를 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켜봐야 뭐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물만 주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콩 보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 너는 상황이 누스타 상황이 아니니까 너는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그래서 콩나물에서 끝나요. 그만큼 기본 여건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대로 지극히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와서 모든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완벽해야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콩나물은 생육 번성할 수가 없죠. 콩나물에서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스타라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콩나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 차원으로 갑시다. 한 단계 올라가서 동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운동. 운동은 exercise. exercise. 여러분, 운동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도 점점 줄어버려요. 운동 안 하면 모세혈관도 어떻게? 점점 없어져요. 그 운동 안 한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피곤하니까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그 휴식을 rest. 아. 그래서 식물은 누스타, 동물은 뭐? 뉴스타. 어떤 사람들은 뉴스타, 뉴스타트를 자꾸 뉴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뉴스타. 자, 동물은 왜 뉴스타까지만 하면 돼요? 동물 보고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믿으라고 할 때는 이런 강의실에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믿냐 안 믿냐? 그 믿어야만 뭐를 하는 거요? 선택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하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어. 동물은 그냥 뉴스타라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뭐 믿고 뭐 이해했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은 동물보다 한 차원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무슨 차원에 가야 돼? 믿음이라는 것이다. 아, 그게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아. 나는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럴 때 유전자의 그 생체 전자파가 가서 유전자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원에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가둬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육 번성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요. 생육 번성 하려면 암컷과 수컷이 뭐예요? 서로 교미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교미를 해야 되는데. 네. 교미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암컷이 암내를 풍겨야 돼. 예, 네, 암내를 풍겨야 되고, 수컷은 그 암내를 막고, 어떻게? 발정이 돼야 돼. 근데 이런 거 암내를 풍기고 발정이 되고, 성욕이 성적인 충동을 받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 종류의 성 호르몬들이 잘 생산이 돼야 돼. 여러 종류의 성호르몬들이 잘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성호르몬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돼? 네, 켜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원에 사자들을 갖다 놓으면요, 운동 부족이라, 운동이 부족하면은 그래,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성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구가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컷 사자 있는 데다가 아무리 이쁜 암컷 사자를 갖다 놔도 수컷 사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컷 사자가 뭐라 그러게? 나도 몰라. 그 둘 다 취미가 없어.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사자라는 동물인데, 적어도 사자인데, 동물원에서 태어나봐야 사자, 꼬라지가 말이 뭐요? 아니고 사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걔네들 새끼 놓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인공임신시켜요. 그래서 수컷에서 정자를 빼내고, 그래서 암컷에서 난자를 빼내가지고 시험관 애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암컷 자궁 속에 넣어주면, 한 4개월 후에 새끼가 태어나요. 근데 새끼가 태어나도요, 이 애미가 이 새끼를 안 키웁니다. 키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즉, 뭐가 발동을 안 하게? 모성애가 발동을 안 합니다. 이 모성애도 모성애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모성애 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본래 자연적인 서식지에서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 결국은 사자들의 유전자도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원이라는 아주 나쁜 환경.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집으로 들어오면, 산돼지가 안 된다고. 그냥 뭐야, 송곳니 생산하는 유전자 이런 거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들이 아프리카, 이 요즘 그 동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동물, 저는 그 동물 프로그램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뭐 구질구질한 뭐 뉴스 보기보다 저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 그걸 아주 자주 봐요. 보는데 사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자들도 사냥을 시도하면 5번 시도하면 한 번밖에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먹고 살더라고. 그러다 사냥하다가 또 다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사자들은 사냥할 때 빼놓고는 뭐하게 맨날? 늘어져 자요. 그러니까 배 안 고프면 이 자식들은 운동을 뭐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5번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하도록 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 같아. 왜? 한 번만에 잡아버리면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까 한 5번쯤 시도해가지고 운동 충분히 하고 나서 뭐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잡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 유전자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 어미 사자가 이 새끼를 물어가지고 또 이래 자꾸 어떻게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라고, 젖도 안 주고. 그럴 때 직원들이 빨리 들어가서 새끼를 빼가지고 우유 먹여서 그렇게 키운대요. 자,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우리에 갇혀가지고 운동량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토콘드리아도 점점 없어지고 모세혈관도 없어지고 혈액순환도 점점 나빠지고 중요한 유전자들도 점점 꺼져가고. 그래서 이 운동이란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꼭 여러분이 하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건강식 하면서
운동하면서 맑은 공기에다가 물도 충분히 마시시고, 예? 물 하루에 얼마? 예? 예, 2리터. 그렇죠. 자, 마시시고, 그러면은 기본 여건이 딱 맞아서 생명이 쫙 오면, T세포, 유전자들도 꺼졌다가 켜지고, 예. 그래서 생명이 충분히 와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꺼진 유전자들 다시 켜서 다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낳는 건 이상구 박사가 낳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생기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게 바로 진선미요 사랑이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진선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이 기본 여건 뉴스타트를 재미있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켜져서 병이 낫는 것은 일종의 조건 반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들어와서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안에 조건 반사적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으려고 용 쓸 필요가 없고 나는 뭐만 하면 돼. 긍정적인 생각, 휘파람 불고 웃고 걱정을 버려서 노래하고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이야, 산도 좋다 물도 좋다. 야 참 그렇게만 하시면 치유 현상은 속에서 뭐야?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뉴스타 프로그램이었지만.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이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뭐예요? 일곱 가지 뉴 스타 일곱 가지의 기본 여건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한 차원 뭐예요? 높아서 뭐 무슨 여건이 하나 포함이 더 돼요? 믿음이란 거죠. 나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지능적이 돼서 동물보다 훨씬 지능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그냥 뭐 생명 막 줘버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아 나는 생명을 받기로 뭐요 선택한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알아야 돼. 알고 그 다음엔 뭐요? 강의를 들어보고 알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 믿어야 돼. 나는 이것을 믿는다.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드디어 선택을 하게 돼 있다. 나는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 미국서 열두 번이나 항암 치료 받고 실패한다. 또 한국 와서 또 두 번 더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짓, 진짜 바보짓이야.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 생명을 몰랐다. 알고 보면 진짜 바보짓인데.
생명에 의존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인간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술기와 생기기, 영의 기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로 나가봐야 한계가 있고 영적 에너지, 영의 기를 받을 때는 그것은 한계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 치유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 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세포 안에 꺼져 있던 HDL, HDL이 뭡니까? 네? 잊어버렸죠? 네. HDL, 고밀도 인지질이라는 이 물질이 생산돼서 뭐 한다고? 저 물질이 뭐 한다고요?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서 혈관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물질이 다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동맥경화도 치유될 수 있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세혈관을 보니까 참 모세혈관이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모세혈관 얘기를 해드리면서 깜빡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모세혈관을 보면 이 모세혈관이 몸의 모든 부분에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척추가 있어, 척추. 척추뼈. 척추뼈가 있어. 척추뼈가 있는데, 이 뼈, 이런 뼈하고 뼈끼리 이렇게 마찰되면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연골. 디스크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디스크에 문제가 많이 생길까? 자. 이 양쪽으로는 뭐가 있죠? 양쪽으로는. 자, 척추뼈가 이게 만져지죠? 그 뼈 양쪽에 뭐가 있어? 근육이 있죠, 근육. 그 근육을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혹시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를 등심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등심 근육. 이 등심은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여기 붙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에서 끝나? 골반뼈로. 그래가지고, 척추뼈 양쪽에서 굵은 등심이 탁,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이 등심 근육이 약해져. 그리고 모세혈관이 없어져. 근데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면 등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픈 거야. 자, 그럼 모세혈관 운동을 잘 안 하고 여러분이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뭐 갈비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모세혈관이 자꾸 막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어디에도 가요? 네, 디스크에도 모세혈관이 가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 부족하면 이 모세혈관 혹은 여러분이 너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모세혈관이 막혀. 그래가지고 산소 공급이 뭐예요? 안 되고 그러면 이 디스크가 아주 저질 디스크가 돼. 그래가지고 이 아주 양질의 건강한 디스크는 이 압력에도 강하고 막이 굉장히 탄력적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뭐예요? 동작이나 그거를 다 받아서 잘할수 있는데 이게 모세혈관이 잘안 돌아가면은 디스크 자체가 충분히 영양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 디스크 자체가 불량품이 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자세가 삐까닥했다든가 뭐 무거운 걸 들었다든가 하면 삐까닥하고 삐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삐져나가거나 안 그러면 또 뭐예요? 디스크 자체가 랍쳐 터져버려요. 터져가지고 그 안에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신경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신경을 이게 삐져나오죠. 신경을 누르면 이 신경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프고 찌릿하게 이렇게 다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 디스크가 탈출했으니까 이 디스크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근데 그렇게 하면 고민이야. 근데 이 디스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를 하면 제일 잘 회복이 되겠습니까? 모세혈관이 다시 생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고지방 식사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건강식하고. 그러면 디스크가 잘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진다, 이런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다 재생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모세혈관이 이런 몸의 여러 부위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발달해야만 혈관의 재생 촉진, 연골의 재생 촉진, 이런 것이 다잘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뉴 스타트로 기본 요건만 잘 갖춰주면 모든 것이 뭐 순조롭게 재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 경화가 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일단 간이 경화가 됐다. 그러면 이게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 이간 조직도 아주 놀랍게 재생이 돼요. 그거는 제가 따로 재생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드리면서 간 경화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기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뭐를 신경을 좀 쓰시라? 호흡에 신경을 좀 쓰시라.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충분한 공기를, 충분한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물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이 물을 이런 병으로 네 병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평균 하루에 한병 먹을 똥? 말똥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만성 뭐 부족증에 허덕이고 있었을까? 수분 부족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초에 하루에 물을 4병씩 줘야 되는데, 여기 한 병만 주면 이 화초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들도 만성 수분 부족증으로 인하여 축 처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제대로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세포에 물이 충분히 차 있어야만 생명이 왔을 때 유전자가 더 빨리 어떻게 해요?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도 우리가 만성적으로 수분 섭취 부족이 돼 있는 있고, 그 다음에 이 호흡 산소 만성적 산소 부족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물을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양의 4분의 1, 25%밖에 섭취하지 않고 있고, 공기도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현대인들이 충분히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숨을 죽이고 살아.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살다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숨을 죽입니까? 아, 이거 뭔가가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안 쉬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가만히 있어.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뭐를 연구를 하고 막 이런다고 숨을 안 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산소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자, 숨을 죽이고 살다가, 막, 그게 이제 심해지면 숨 막히고 산다. 숨 막히게 산다. 숨 막히게. 그렇게 팍, 응? 치열하게 숨을 죽이고 숨 막히게 살아가니 숨을 충분히 안 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동안에 숨 쉬는 습관을 새롭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심호흡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내쉬는 거. 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책하실 때, 예, 산책하실 때, 푹 내쉬어 보세요. 그냥 푹 내쉬지 말고, 다시 말하면, 푹 한 번에 내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푹, 저 우리 마라톤 선수, 할 때, 뭐요? 푹, 숨을 푹. 푹 내쉬어야 어떻게 숨을 완전하게 그냥 충분히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칙칙 푹푹 해라. 아시게? 그러니까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내쉬고 들이쉬고. 그래서 이거를 습관을.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와서는 이 호흡 습관이 많이 나빠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호흡 습관이 아주 좋았는데, 푹푹 지치기를 잘 지켰는데, 최근에 와서는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 쓰면 숨 죽이다. 그런데 이 숨 안 쉬는 습관이. 다시 이게 다시 푹푹 칙칙 하는 버릇을 다시 그 좋은 습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푹푹 푹푹
이래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뇌파도 바뀝니다. 희한하죠? 왜? 여러분의 뇌도 이 심호흡을 안 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느껴가지고 베타파야. 베타파. 근데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잘하면 베타파였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로 변해야 돼요? 알파파로 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푸푸 자 이래서 여러분 아 이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무엇이지만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가장 잘 작동시켜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뉴 스타트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신뢰, 믿음, trust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직접 유전자를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꺼진 유전자를 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존재를 믿고 그 생명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거를 신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뉴 스타트!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바뀌고 유전자는 그 알파파에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